찍히고 있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이고 너무 가깝다. 저는 지금 맨체스터에 와 있고 오늘 제가 만든 썸네일을 보고 되게 많이들 놀라셔서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에티아드를 지금 퇴사를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에티아드가 제 두 번째 항공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니던 첫 번째 항공사에서 에티아드로 오게 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제 나름대로 되게 파란만장했고 막 가슴을 졸이고 막 저한테는 스펙타클했던 기억이어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사실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샤르자 베이스에 있는 에어 아라비아라는 저가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딱 3개월인가? 3개월 반 정도 일을 해서 사실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를 해야 되나 말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닌 거니까 어쨌든 근무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제가 에어아라비아에 처음으로 합격을 한 거였었어요. 항공사는 맨날 계속 광탈하다가 맨날 카타에서 떨어지고 다 떨어지다가 처음으로 이제 항공사가 돼서 가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 승무원 생활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가항공사는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제가 다녔을 당시에는 턴 비행이 거의 9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레이오버가 두 달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여서 정말 약간 비행 머신 느낌이었어요. 맨날 가서 턴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고 약간 직장인, 9-to-6한 직장인인데 그냥 비행기를 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자괴감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생각했던 승무원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아 나는 아직도 내가 그 꿈꾸던 승무원 생활은 막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약간 좀 그런 회의감이 들어서 아 대형 항공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은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뽑혀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일단은 여기서 커리어를 쌓고 그 다음에 대형 항공사에 가자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가 한 2개월 차 3개월 차 비행을 하고 있는데 한 비행에서 갑자기 크루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룸메이트가 갑자기 말도 없이 리자인을 하고 집을 빼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에티아드에 붙어서 에티아드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아드? 에티아드 어떻게 가? 왜냐면 제가 다닐 당시에는 UAE 내에 있는 항공사에서 항공사끼리 이직이 금지가 됐었어요. 특히 이제 저가 항공사에서 대형 항공사로 옮기는 게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게 어떤 법이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확실했던 건 그때는 두바이에 있는 항공사로 이직하는 게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 말은 나는 에밀틴 절대 못 간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에티아드도 그런 줄 알고 완전히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약간 죄송해요. 머리가 너무 거슬려서 그 크루들 사이에서 약간 루머 같은 것도 너무 많았고 그 당시에 그 법 때문에 너무 루머가 많아서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게 구글을 쳐보고 했는데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리스키한 거예요. 저는 온 지 한 2-3개월밖에 안 됐는데 만약에 내가 거기 잘못 어플라이 했다가 거기도 안 되고 여기도 잘리면 그래서 아 어떡하지? 되게 고민하다가 아 그냥 약간 반은 포기한 상태로 계속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또 우연치 않게 다음 비행에서 또 다른 크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애가 에티아드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거 확실해? 네 친구야? 확실하니까 100% 확실하다고 걔 에티아드 갔다고 자기도 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두바이에 있는 거 쓰면 안 되잖아. 에미레이트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부다비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 아부다비는 되는구나. 왜냐면 UAE도 7개 토우국으로 된 나라라서 약간씩 조금씩 그게 달랐나 봐요. 레귤레이션이. 그래서 에티아드는 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빙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저는 이제 열심히 어플라이를 했죠. 어플라이를 했는데 어플라이 하기 전에 열심히 저 이제 찾아봤죠. 얼만큼 있어야지 인비테이션 오고 이제 면접 볼 수 있는지 찾아봤는데 보통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어플라이 하고 나서 아 이제 언제 인비테이션 올려나 기다려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저는 인비테이션이었어요. 제가 저희가 그때 저희 항공사가 막 열심히 채용을 하던 시기여서 되게 프로세싱이 되게 빨랐어요. 저는 면접 볼 당시에. 그래서 다음날 인비테이션 받고서 어머 이게 뭐야? 나 정말 여기 갈 수 있는 건가? 라는 희망이 막 이제 열심히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인비테이션을 받으면 인터뷰 날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날짜를 일단은 한번 정했는데 약간 좀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확실한 건지 한 번 더 컨펌을 하고 나서 면접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면접 날짜를 뒤로 미뤘어요. 한 2주에서 3주 뒤로 미룬 다음에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10월 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정말 내가 면접을 보러 가도 되는 건지 또 이제 열심히 알아보고 다니고 그 다음 면접 준비를 하고서 면접에 가게 됐어요. 면접에 가게 됐는데 제가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면접에 사람이 정말 적게 왔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번에 한국에서 채용할 때 몇천 명이 왔다고 들었는데 저는 면접을 아부다비 헤드쿼터에서 봤는데 30명 정도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에티하드가 이렇게 인기가 없나? 원래 이 정도로밖에 안 오는 건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면접관도 되게 당황을 해서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200명 왔다고 오늘 되게 이상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잠깐 생각을 한 게 아, 나 지금 될 운명인 건가?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적다는 거는 프로세싱도 조금 빨리 되고 왠지 좀 잘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 왠지 이거 기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면접을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CV를 드롭하고 암리치를 측정하고 약간 스몰 토크를 해요. 그 면접관 분들이랑. 근데 그냥 느낌이 너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 면접이었어요. 저는 그 스몰 토크 할 때부터. 그래서 아 느낌이 너무 좋은데 하고 이제 자리로 들어가서 회사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나서 이제 옆에 앉은 파트너랑 파트너를 이룬 다음에 이제 파트너 소개를 하는 걸 했는데 그리고 나서 1차로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렸는데 제 번호를 1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 부르는 게 탈락인지 합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번호가 호명된 크루들이래 그 지원자들은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떨리는 마음을 안고 막 갔는데 되게 조용하게 니네 부른 애들은 합격한 거야 다음 스테이지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1차는 통과를 했구나 이제 2차를 보면 되겠구나 하고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그룹 디스커션을 했어요. 그룹 디스커션을 하고 나서 또 이제 번호를 부른 다음에 파이널을 갈 사람과 그리고 떨어진 사람을 가리는 걸로 했는데 정말 그때도 운이 좋게 제 번호를 1번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나는 이번에 뽑힐 것 같다. 나는 왠지 에티아드 올 것 같다. 이번에 에티아드 오면 난 뼈를 묻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역시나 그것도 합격한 사람들을 불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파이널 인터뷰를 보러 가게 됐는데 제가 파이널 인터뷰를 보는 시간이 11시 반? 12시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프로세싱이 빨리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조금만 수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싱이 빨리 되다 보니까 좋았던 점은 저도 되게 상태가 생생했고 면접 관님들도 되게 상태가 fresh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그때 운이 정말 좋았던 게 그 파이널 인터뷰 제가 첫 번째로 보러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 분들도 첫 번째 면접자고 이러니까 되게 다들 너무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무 화기애애했었어요. 그래서 파이널 인터뷰를 보는데 이제 한 분은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한 분은 이렇게 적는 방식으로 파이널 인터뷰를 봤는데 그때 제 이력서에 에어아랍에서 근무 중인 걸 보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하셨는데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남는 거를 꼽자면은 여기 중동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 중동 분들이 이제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저한테 조금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이제 중동 온 지 얼마 안 돼서 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라마단 얘기도 하고 이제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 면접관 분들이 제 얘기를 너무 재밌게 들어주시고 너무 공감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뭐지? 이분들 왜 이렇게 날 좋아하는 느낌이 들지? 내가 착각하는 건가? 라고 막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는 면접 보고 나와서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나 합격했다. 나 이번 합격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합격하게 되면 결과는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너 내일 나올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내일? 이러니까 이제 휴일이 시작될 거라서 그냥 내일 바로 나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마 아침에 다 매일 갈 거야. 네가 합격하면은 이래서 아 정말 프로세싱 빠르구나 라고 생각하고 면접을 정말 즐겁게 마치고 열심히 점심을 먹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이 오는데 첫 번째 보이는 게 Congratulation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합격했구나. 와 드디어 내가 꿈을 이뤘구나. 난 정말 에티아드에 뼈를 묻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면접 보러 가는 거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갔었어요.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아빠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아무한테 얘기를 안 하고 혼자서 갔던 거였는데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가족들한테도 메일을 보내고 메시지를 하고 다 해서 에티아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찍은 이 영상은 뭐 제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린 것도 있었는데 다들 이렇게 꿈을 그리는 항공사가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항공사에 처음으로 못 들어간다고 해도 저처럼 약간 LCC나 뭐 저가 항공사에서라도 커리어를 쌓으면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좀 찍게 되었어요. 왜냐면 떨어지셨다고 해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막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도 되게 광탈을 많이 해서 그 느낌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도 힘을 내시고 저처럼 저는 제가 에어아랍에 갔다가 에티아드 오게 돼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예승이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그 꿈의 항공사에만 이렇게 시야를 좁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야를 넓힌 다음에 차근차근 꿈에 도달하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또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듣기 힘드셨나요? 그래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